Hello everyone, welcome to Igor Charles Talkless New York Story 240. 자, 240가지의 다른 상황. 쌤, 240개밖에 안 돼요? 여러분, 10개라도 한번 제대로 해보세요. 물건 사는 거, 밥 먹는 거, 뉴욕에서 사는 거에 솔직히 반은 해결됩니다. 농담이 아니고요, 그죠? 예, 오늘은요, 에피소드 15. 자, 15번째 겁니다. 자, 15번에선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 이 에피소드에서 어떻게 또 무기를 잡아갈지, Let's go and check it out together! 그렇습니다. 자, 우리의 주인공 바로 여러분이에요. 영이요. 쌤과 함께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메뉴판을 보고 있는데 와, 맛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뭘 소화시켜야 될지, 뭘 골라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You don't know what to choose from the menu, right? 그런데 갑자기 그때 쫙 서브가 와서 May I take your order, sir? 이렇게 막 얘기합니다. 이럴 때 아직 준비 안 됐어요. 영어로 뭐라 할까요? 좋습니다. 나중에 주문하겠다고 말하라. Here we go. Today's key pattern. 자, 오늘의 key pattern은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아직 준비 안 됐어요. 좀 이따 다시 오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떤 것은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예, 음식 주문, 혹은 숙제, 아니면은 무슨 뭐 전화. 아, 지금 통화할 준비 안 됐거든. 잠깐 좀 이따가. 자, 영어로 뭐라 할까요? 나는 아니다, I'm not. 준비가 됐다? 예, I'm ready. 준비 안 됐다? I'm not ready. 아직은요, yet만 쓰시면 돼요. Y-E-T. I'm not ready yet. I'm not ready yet. 예. 잘 들으면 꼭 부산 아주 구수한 사투리 같아. 아직 준비 안 됐어요. Yet. I'm not ready yet. 똑같잖아요. 그렇죠? I'm not ready yet. 그렇죠? 그래서 YET가 바로 아직이란 뜻이고요. I'm not ready yet. 물론 영국식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Oh, excuse me. I'm not ready yet here. 이렇게 말씀하시면 I'm not ready. I'm not ready.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스타일은요. I'm not ready yet. I'm not ready yet. 오케이? Okay, practice more. 자, practice more의 포인트는요, 바로 그겁니다. 공부를 하자는 게 아니고 연습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Okay, so you're gonna practice with me, right? Then, after all, you will have more confidence. 아마 자신감이 생겨날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준비 아직 안 되셨어요, 여러분? I'm not ready yet.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자, 이번에 한번 바꿔볼까요? 아직 배고프지 않아요. 왜 지금 밖에만 밥 먹자고 그래? 그러면 ready 대신에 I'm not hungry yet. 이게 쓰지 않으면 나오지 않아요. 알고 있는 것과 말하는 것은 정말 there's a huge difference between them, right? So you've got to open up your mouth and practice it. 자, 연습해 보세요. 네, I'm not hungry yet. 네, I'm not sleepy yet. Sleepy가 아니에요. 그건 sleepy 길게 하셔야 돼요. 아직 졸립진 않아요. 이게 아직 아리까리한데요, 여러분. 네, 아리송아리송. 네, I'm not sure yet. 자, 세 가지 했습니다. 동작과 함께 한번 연결해 볼까요? I'm not sleepy yet. I'm not hungry yet. I'm not ready yet. 혹은 sure yet.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I'm not sure. 확실하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가지 꼭 연습해 보세요. Today's review time. 자, 오늘의 포인트는요. 누가 뭐뭐 할 준비가 됐습니까? Are you ready to order, sir? Order now?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직 안 됐어요. I'm not ready. I'm not ready yet까지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긴장도 분들은 말이에요. 쉬웠다니까. 아직 준비 안 됐어, 예. I'm not ready yet. 됐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wonderful and good job. 오케이, the sneak preview for the next episode. 우리의 주인공 영,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제 드디어 쌤과 함께 룸메이트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you are looking for a house to move in. 지금 들어가서 살 집을 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 쌤이 자기 룸메이트 구한다며 이미 룸메이트가 또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어떤 말이 맞는 건지 다음번에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Hope to see you soon!